안 가. 코미디에서는 대부죠. 아, 대부님이십니다. 네, 막내들은 네. 배현정 선생님 알아요? 잘 모르겠어요. 엄마가 몇 년생이에요? 저희 어머니가 67년생이에요. 어, 엄마가? 네. 어머, 그럼 박미선 씨랑 동갑이에요? 아, 진짜요? 엄마 해보세요. 엄마! 아니, 인준이가 몇 살인데? 제가 올해 19살이에요. 어머나. 제인은? 저는 올해로 17살이에요. 어머나. 엄마가 몇 년생이에요? 엄마가 이제 나이가 38살이에요. 어머! 어? 나보다 어려! 나보다 어려! 73년 소띠야. 어머. 우리 윗세대는 다 일찍 다쳤나 봐요. 그런가 봐요. 네. 그러면 대국남아의 새 노래 비틀비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대네요, 10대. 네. 우리 인준 씨는 새벽에 나오면 누구 만나보고 싶었다면서요? 강남다리 이경준 누나.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. 아니, 근데 인준 씨가 아직 어린데 강남다리를 알아요? 네, 원래부터 이경준 선배님 항상 방송 보면은 웃을 때 엄청 호탕하시잖아요. 네. 그래서 너무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. 아니,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. 왜요? 어제 미용실에서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화장실 문 앞에서 5명의 친구들이 갑자기 하나, 둘, 셋. 안녕하십니까. 대국남아입니다. 막 이러는 거예요. 화장실에서 나오는데, 막 깜짝 그래요. 화장실에서 나오는데. 그래, 화장실에서 그건 아니야. 사람 안 돼. 놀랬겠다. 화장실 앞에 고급탕 이런 데 사람 안 돼. 제이 씨는. 제이군은 누구 보고 싶었어요? 조혜련 선배님 되게 만나보고 싶었어요. 왜요? 왜냐면 제가 S본부에서 댄스 프로그램 하는 게 있는데 아, 거기서 그래요? 이제 제가 왕중왕전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패널분 자리로 계셨었어요. 아, 기억하세요, 조혜련 씨? 아마 고맙구나. 그때 캐스팅이 돼서 지금 대국남아에 있는 것 같아요. 앞으로 대국남아가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부터는 다짜고짜 스킬 주십니다. 준비된 문제.